페널티킥을 연습하는 소년과 1994년 월드컵의 공인구, 오래된 축구팬이라면 이 영화의 제목을 몰라도 누구인지 단번에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로베르트 바조, 애칭 로비라 불리우는 이 소년은 자신의 고향인 비첸차에서 데뷔한 천재라 불리우는 17살 소년입니다. 1985년 로비가 자신의 팔형제 그리고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세리에 C에서 뛰던 로비가 당시에도 거금인 약 18억 원에 세리에 A의 명문팀인 피오렌티나와 계약을 했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후 아버지는 로비와 함께 오리 사냥을 나가서 자신에게 있는 8명의 자식은 억대로 돈을 버나 공장에서 일을 하나 다 똑같은 자식이라면서 모든 일에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루는 로비가 여자친구에게 같이 피렌체로 가자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것이라며 시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자 계속 고집을 부려보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냥 가자는 여자친구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로비. 피오렌티나로 이적하기 전 고향팀인 비첸차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뛰고 있는 로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혼자 넘어진 로비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오렌티나는 로비의 이적을 진행시켰고 처음 구단을 방문하던 날 아버지는 로비가 3살 때인 1970년 월드컵 결승전 때 브라질한테 이탈리아가 4-1로 패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에게 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며 십자인대 파열로 인생을 포기할까 싶을 정도로 실의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한템포 쉬고 다시 뛰어보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영화에서는 생략되었지만 85년 5월에 처음 십자인대가 끊어졌던 로비는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진하여 86년 1월에 그라운드로 복귀를 하지만 그해 가을 또다시 무릎 부상을 당해 7개월간 결장을 하게 됩니다. 20살도 안 된 소년 로베르토 바조는 이 시기에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음반 가게를 찾았는데 맞죠. 잊지도 않은 앨범을 매번 찾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로베르토 바조에게 사장님이 뜬금없이 불교를 추천해줍니다. 새해를 피렌체 대성당이 코앞에서 보이는 집에서 맞이하면 근사할 법도 하지만 심리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던 로비는 남들의 기쁨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차 전화를 걸었던 여자친구로부터 마라도나가 이끄는 당대 최강 나폴리를 상대로 세리에 A 첫 골을 넣은 남자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곧 피렌체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안정을 취한 로비는 이너 피스, 평안함을 찾기 위해 다시 음반가게 사장님을 찾아갔고 바티칸, 로마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불교에 본격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로비 인생의 동반자 중 하나인 매니저가 됩니다. 드디어 피렌체로 와서 같이 살게 된 여자친구. 로비는 조심스레 불교를 추천하지만 반응은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단 프런트로부터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화에선 생략되었지만 88년 처음 국가대표가 된 바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으며 홈팀 이탈리아를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는데 이때 바조가 선발이 아닌 교체 출전을 했고 이로 인해 당시 감독이 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계는 199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조는 1990년에 당시 2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고액을 받고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1993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드르를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유벤투스의 10번이자
아주리 군단의 10번인 바조는 당당히 94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조편성은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와 함께 되었는데 이때는 네 팀 다 내노라하는 강팀들이었고 이탈리아의 2조를 두고 죽음의 조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는 죽음의 조의 시초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아무튼 아일랜드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 이탈리아. 전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졸전 끝에 0-1로 패배하게 됩니다. 빡친 감독은 원터치로 간결하게 처리하자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여보지만 톱스타 바조는 그럼 언제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냐며 감독의 작전에 대놓고 반기를 듭니다. 사키 감독은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바로 너 바조가 있다면서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노르웨이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골키퍼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골키퍼를 교체로 넣으려면 필드 플레이어 중 한 명을 빼야 하는데 그 한 명이 바조였습니다. 경기는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바조가 교체 아웃되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또 빡친 감독은 미친 감독의 전술이 성공했다며 에이스를 길들이려 합니다. 사실 바조의 축구 인생을 보면 감독들과의 불화가 꽤 많았습니다. 유벤투스 시절 리피 감독은 바조 대신 델피에로를 기용했고 AC밀란 시절 카펠로, 94 미국 월드컵 감독이었던 사키, 그리고 또 카펠로를 겪었는데 카펠로와 사키는 리피처럼 바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터밀란으로 이적해 호나우두와 투톱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리피 감독이 오면서 잉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멕시코와 이탈리아는 비겼고 당시는 각 조 3위 중 높은 순위로 16강전에 진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이 볼리비아와 비김으로써 진짜 겨우겨우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16강의 상대는 검은 돌풍의 주역 나이지리아. 경기 전 감독은 대놓고 이기적인 개인의 팀이 아니라 원팀이 되라고 지시를 하고는 선발 명단을 발표하는데 빠질 것만 같았던 바조가 선발로 호명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선취골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이탈리아. 그리고 경기는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모두가 포기하려는 순간 최초의 판타지스타이자 마지막 판타지스타인 바조가 후반 43분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정규시간에 첼시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졸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까지 더해졌지만 위기의 순간 판타지스타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어렵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바조가 차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페널티킥을 꾸준히 연습했던 바조는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 넣었고 이탈리아를 8강으로 이끕니다. 8강의 상대는 한국과 예선에서 2-2로 비겼던 무적함대 스페인. 1-1로 박빙이던 후반 42분 또다시 판타지스타가 결승골을 장렬시킵니다. 4강의 상대는 지금은 좀 쩌리인데 당시 유럽 최강으로 불리우던 불가리아. 바조가 전반전에만 두 골을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그의 오른발은 또다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3살 때 했던 약속을 평생 지키기 위해 축구를 해온 바조. 사키 감독은 바조에게 공을 차게 시키고 온 몸 상태를 체크하는데 magari preferisce che mi infortuni del tutto così non gioco, eh. Ascolti, io in campo ci vado. Questo non sto bene mi sostituisce. 그렇게 시작된 대망의 결승전. 말총머리 바조의 이탈리아와 호마리오 베베토 투톱의 브라질은 120분 동안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이탈리아의 첫 번째 킥커는 당시 AC 밀란의 주장이자 이탈리아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바레시였는데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이 4명 중 3명이 성공, 이탈리아는 2명이 성공해 3-2인 상황. 바조가 성공을 시키더라도 브라질이 성공하면 지는 상황. 다시 말해 이탈리아는 넣고 브라질이 못 넣어야 비겨서 다시 또 차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94 미국 월드컵을 단 한 장면으로 요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포기를 모르고 부상도 이겨내는 불굴의 판타지스타라 하더라도 전 국민의 역적이 된 바조는 유로 96에서 사키 감독에게마저 외면당하면서 국대를 떠나게 되는데
일본에서 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일 월드컵에 가고 싶다는 뜻이었고 불교 신앙의 동역자이자 매니저인 비토리오에게 이탈리아에서 뛰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다시 국대에 뽑힐 것 같다며 팀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33살의 무소속 바조는 브레시아라는 이제 막 세리아 A로 승격한 최약체팀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감독들과 불화가 많았던 바조를 조용히 불러내곤 새로운 팀 브레시아의 감독이 자신의 작전을 알려줍니다. 승격팀의 선수들은 대스타와 한 팀이 된 게 마냥 행복했고 주장으로 선임된 바조는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즌 브레시아는 무려 8위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02 월드컵을 반년 정도 앞두고 매니저와 함께 트라파토니 감독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갔는데 월드컵 전까지 폼이 떨어지지 않으면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엄마? 아빠 제발 또 말해. 바조가 이번엔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활의 아이콘 바조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아무리 바조라도 4개월 안에 복귀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포기를 모르는 바조는 무려 77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고 복귀 전에서 두 골이나 장렬시켜버립니다. 등번호 9번의 토니가 그 루카 토니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걸려온 트라파토니 감독의 전화. 트라파토니 감독은 바조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며 비에리와 델피에로를 데리고 한일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자신보다 더 속상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주유소에 들렸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 내부 카운터로 들어온 로비.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로비, grazie di tutto. 주유소를 떠나려는 바조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 비록 2002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는 탈락했지만 그동안 이탈리아를 위해 헌신한 바조를 팬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이 400경기 출장, 200골에 빛나는 바조는 그의 마지막 팀인 브레시아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밀라노 산시로에서 AC밀란과 갖게 되는데 산시로에 모인 8만 관중은 팀에 상관없이 이탈리아 판타지스타의 마지막을 함께 축복했습니다.